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쿠과자의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네, 수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네, 이 폴리티콘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예, 이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이 홍해에서 공격을 하고 나서고 있다. 예, 이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그리스 선박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선박을 예, 이렇게 예,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후티 반군이 간이 배 밖으로 예, 쳐나온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예,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홍해에서 이런 테러리스트 짓을 네, 이런 이제 파이럿 네, 짓을 이렇게 또 계속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이 후티 반군이 네, 계속해가지고 이 홍해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의 형제인 이 팔레스타인, 네, 이 가자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우리 형제들이 지금 네, 사망을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네, 그런 네, 이제 선박들은 우리가 모두 다 네, 공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런 이제 그리스 선박 같은 것들이나 뭐 미국의 선박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네, 이 선박들이 아니거든요. 네, 이 홍해를 지나는 그 선박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다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선박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후티 반군은 이 홍해에서 네, 지나다니는 모든 선박을 지금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후티 반군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소리죠. 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렇게 네, 이 홍해에서 네, 계속된 네, 이런 공격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 미국에서 네, 두 차례 네,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후티 반군에다가 네, 미군이 세 번째 공격을 이렇게 또 네, 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네, 계속된 공격 때문에 후티 반군한테 계속해가지고 경고를 내렸거든요. 네, 너네 공격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이제 자위권을 위해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티 반군은 네, 이 미국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네,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격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네, 실제로 네, 공격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미사일이랑 그리고 네, 전투기를 네, 보내가지고 한 100발 정도로 이렇게 또 쐈거든요. 네, 이 토마호크 미사일, 네, 이 크루즈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미사일도 엄청나게 갖다 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전투기까지 출격을 시켜가지고 공습을 때리는 등 네, 이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무기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엄청나게 네, 이 폭탄을 투하를 했다고 하네요. 하늘에서 정의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미국은 항상 이 정의를 이렇게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네, 하늘에서 정의가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면서 네, 엄청난 이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네,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은 어저껜가 나와가지고 네, 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 너네들 미국이랑 그리고 영국에 네, 떨어뜨린 네, 그런 이 미사일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네, 네, 제대로 네,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력들 3분의 1도 네, 파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어제 이렇게 또 그리스 선박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네, 미국에서는 세 번째 네, 이 공습 네, 그리고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후티 반군 지금 뭐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후티 네, 그러니까 이 예멘을 본다고 하면은 예멘이 뭐 세계 파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이 후티 반군을 본다고 하면은 이 후티 반군이 홍해랑 이렇게 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예멘을 본다고 하면은 예멘이 예전에 네, 영국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영국인데 영국이 예멘을 통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빠져나가게 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이 민족들끼리 그리고 이제 종교들끼리 네,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한 대로 묶어가지고 네, 그냥 네, 이 영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잘랐다고 합니다. 네, 자르게 되면서 네, 거기 이제 예멘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예멘 안에 세 개의 종교가 이렇게 네, 얽히고 섞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예멘 속에서도 네, 세 개파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네, 이 후티 반군이 이렇게 지금 네, 난리를 치는 거라고 하는.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A 선박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오늘 이 후티 반군에 대해 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이 글로벌적인 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이렇게 또 정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테러들과의 이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뭐 제재를 이렇게 또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아마도 다음 달 초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제재도 많이 할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이 예멘 이 후티 반군으로 들어가는 그 수많은 물자들에 대해 가지고 제재 같은 것들도 하겠죠. 이란이 뭐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두 다 압수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후티 반군이 조금이라도 뭐 한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또 공격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늘에서부터 이제 정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다국적 군사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연합 군사를 이렇게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병력을 가지고 이제 대놓고 이 예멘 후티 반군을 이제 다음 달부터 좀 시게 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후티 반군 같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굉장히 좀 미국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아 진짜 뭐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인데 아마도 다음 달 중으로 이 후티 반군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아이오와 이제 코커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투표도 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아이오와에서는 이 11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51%의 득표율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지지율을 이렇게 또 갖게 된 것을 또다시 이렇게 또 증명을 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2위랑 3위인 이 디센티스랑 이 니키 헤일리 이 공화당 후보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론 디센티스나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좀 공격 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론 디센티스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이 공화당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리퍼블리칸 이 공화당이 질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면서 이 나이에 대한 공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보다 이제 좀 젊은 대선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좀 더 손쉽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확실시 이 공화당 내에서는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 뉴햄프셔에서 이걸 또 한다고 하는데 이 뉴햄프셔에서도 공화당 이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확실시 트럼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뉴햄프셔에서는 이 니키 헤일리 있지 않습니까? 니키 헤일리가 어느 정도 좀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의 변수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확실시 올해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후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또다시 보게 생겼네요. 또다시 서로 막말하고 서로 싸우고 이 늙은 할아버지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커다란 기업의 뭐 CEO들이나 경제학자들, 뭐 저널리스트들, 뭐 정치인들
네, 모두 다 이렇게 네, 전 세계 뭐 범세계적으로 이렇게도 모여가지고 올해 2024년도에 네,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네, 그런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여기에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네, 올해 들어가지고 네, 가장 탑 토픽을 본다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네, 바로 트럼프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전 세계적인 이 세계적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네, 이 경제를 어떻게 네, 이 풀어나갈지, 네, 경제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가지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바로 트럼프라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예,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 우리 큰일 났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예, 전 세계적인 무질서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네, 트럼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라고 입을 모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 트럼프가 네,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예, 트럼프가 1기 때 네, 처음 이 대통령을 했었을 때보다 네, 요번 2기 때는 훨씬 더 네, 심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네, 전 세계 리더들이 지금 네,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경제적인 충격도 굉장히 심할 뿐더러 거기에다가 그런 뭐 전쟁 같은 것들도 네, 좀 더 네, 심각하게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좋아할 그런 국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뭐 북한 네, 이런 국가들이 네, 훨씬 더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다보스 포럼에서 네, 가장 네, 많이 나왔었던 네, 그 네, 탑픽을 본다고 하면은 단연 네, 트럼프였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세계 리더들도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만 네, 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라도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네, 아 그런데 지금 네, 현재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거든요. 네, 프로바빌리티를 본다고 하면은 네, 트럼프 가 네, 지금 네,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네, 대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수많은 리더들이 네,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중국의 네, 이 작년 네, 2023년도 네, 이 GDP를 본다고 하면은 5.2% 네, 이 GDP 이제 성장률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정부가 네, 목표로 한 그 네, 이 목표치에 다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수많은 이 중국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중국에서의 예, 성장률을 굉장히 옵티미스틱하게 보고 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그것은 예, 굉장히 큰 오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예, 지금 좀 네, 나태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도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네,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는 10년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네,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이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만간 예, 미국을 제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그리고 네, 이 미국에서의 예, 엄청난 이 중국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미국에서도 네, 좀 많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재를 많이 하면서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예, 중국에서 예, 뭐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하면서 엄청나게 예, 좀 심하게 이렇게 또 네,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지금 네, 굉장히 예, 좀 많이 러프하 다고 하네요. 네, 좀 많이 힘든 길을 이렇게 또 가고 있으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중국 내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이 중국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자부심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좀 완전히 좀 꼴불견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이 중국에서 네, 우리가 최고다라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또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위기식을 갖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네, 이 기술의 격차든지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네,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벌써 이 중국은 지는 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 져가지고 네, 다시는 네,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네, 중국하고 러시아 네, 그리고 북한이랑 이렇게 또 싸잡아가지고 네, 그냥 네, 이 3류 국가로 네, 계속 이제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 오늘 이 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네, 여기 네,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날씨가 네, 조금 흐리멍텅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네, 지금 본다고 하면은 햇볕이 네, 별로 없거든요. 햇빛이 별로 없고 좀 흐리멍텅한데 앞으로 이게 네, 며칠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또 나갔는데 안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끼고 네, 그리고 이제 구름을 본다고 하면 구름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많이 껴 있어가지고 햇빛이 없더라고요. 네, 햇빛이 없다 보니까 네, 아침에 네, 좀 더 추웠고 그런데 네, 며칠 전보다는 네, 뭐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네, 진짜 확실히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네, 캘리포니아는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이제 온도는 올라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네, 이 네, 안개가 낀 이런 이제 흐린 날씨는 앞으로 네, 좀 계속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네,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LA에서 네, 30년 전에 이 노스 리지에서 네, 굉장히 커다란 네,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 지진이 일어난 지 네, 30주년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이 LA가 지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이 LA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30년 전에 이 노스리지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커다랐냐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고가도로가 무너졌었거든요. 네, 무너지게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네, 사망자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사상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네, 재산 피해도 엄청 났거든요. 노스리지 이제 3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난 게 LA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해가지고 네, 좀만 가면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6.7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6.7. 이 노스리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그런 네, 동네이거든요. 네, 이 주택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에서 6.7의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6.7이면은 진짜 큰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1월 1일에 일본 서쪽에서 6.1인가 6.2인가 6.7인가 7.3면 아 죄송합니다. 예, 지진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에서 네, 한 300여 명 정도나 되는 네, 그런 인명피해가 이렇게 또 났거든요. 그만큼 네, 굉장히 커다란 그런 지진인데 예, 이 노스리지에서 30년 전에 6.7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가도로 무너지고 수많은 건물도 무너지고 네, 그리고 이런 힐사이드에 있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예, 힐사이드에 있는 그런 집들도 막 무너지는 등 엄청 났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LA 표지 판이 있으면서 고가도로가 무너진 예, 이 사진이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고가도로라고 한다고 하면 이 미국에서 이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잘 지어져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에 네, 특히 고가도로가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6.7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 이 고가도로가 무너졌다. 와 여기서 차를 타고 가다가 고가도로가 같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네, 그리고 사망한 사람도 여기에 있다가 또 사망한 사람도 많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진짜 네, 끔찍한 네, 상황일지 네, 진짜 상상도 하기가 싫으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항상 네, 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네, 잘 생각을 하시고 네, 뭐 비상식량 같은 것들이나 뭐 물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네, 항상 잘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RV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커다란 이 버스 같은 네, 그런 캠핑카 있잖아요. 네, 그 캠핑카 이 RV를 이렇게 네, 이 고속도로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부부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부부가 있었는데 RV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네, 장거리 여행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었대요. 네, 그런데 네, 이 사고가 났었을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졸았대요. 네. 졸려가지고 이렇게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가운데 그 디바이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속도로 디바이더에 이렇게 부딪혔다고 하네요. 네. 부딪히게 되면서 차량이 이렇게 예,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서 여기에 이 남편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RV에 타고 있었다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오, 그 반대편 프리웨이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영상이 모두 다 반대편 차선에서 이제 달려오고 있었던 그 대시캠, 이 블랙박스에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또 보였는데, 예, 오, 그 RB 그 버스 차량에 있었던 어느 남성이 찬 밖으로 이렇게 또 튀어 나오더니만 막 구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운전할 때에는 아 진짜 네, 당연히 DUI가 가장 위험하지만 이 졸음 운전 있지 않습니까? 졸음 운전도 네, 거의 뭐 DUI급으로 네, 이 음주운전 같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 네, 졸렸다고 하면은 네, 꼭 이렇게 밖으로 빠지셔가지고 잠깐 눈을 붙이고 네, 그 다음에 운전을 하시는 게 네, 정말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미국에서 이 졸음 운전 때문에 슬리피해가지고 이 슬리피 운전 때문에 슬리피 드라이빙 때문에 진짜 많은 네, 사망 사고가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피곤하신다고 하면은 네, 운전하시다가 어 졸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네, 바로 네, 엑시스로 빠져가지고 뭐 10분이라도 네, 좀 잠을 자고 운전하는 게 네,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진짜 깜놀했네요. 어쨌든 이 남성은 정말 다행히도 네, 이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던 네, 차량이랑 부딪히지 않고 네, 좀 네, 다쳤다고나 당연히 다쳤겠죠. 네, 버스에서 떨어졌는데 네, 좀 다치게 되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나는 죽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천운으로 이렇게 또 네, 살아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네,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엄청나게 주식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승을 하면은 네, 떨어질 때도 있죠. 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오늘, 네, 오늘뿐만이겠습니까? 네,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는 0.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6%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0.9% 정도 거의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다보스 포럼에서 네, 이 JP모건 CEO 네, 이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네, 굉장히 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네, 좀 괜찮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소프트 랜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네,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올해 2024년도 그리고 내년 2025년도에는 네, 좀 불안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주식 같은 것들이나 예, 이 경제 같은 것들이 예,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네,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번 달을 본다고 하면은 네, 2023년도 12월 달을 본다고 하면은 이 12월 달에 이 소비자 판매 지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네, 0.6%나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보다 네, 더 높았던 것이다. 네, 이 헐리데이 시즌에 네, 이, 그렇게 많이 소비자가 네, 많이 돈을 쓰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상치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아직 또 네,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네,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지출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아시다시피 네, 이 12월 달인가 저번 이 인플레이션 지수로 본다고 하면은 네, 소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네,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먼저 잡는 거 네, 이게 좀 네, 차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 이 미국은 예, 소비는 계속해가지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소비가 튼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이죠. 네,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기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돈이 계속 잘 벌리다 보니까 많이 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소프트 랜딩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하버드의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이 어쩌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금리 인하하는 것을 6차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이 하버드 교수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꿈 같은 얘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6차례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급격히 빨리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골딜락스 소프트 랜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6차례나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6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올해 중반쯤에 5월달이나 6월달쯤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한 3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옵티미스티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6차례 금리 인하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미지근하게 올해 주식시장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랑 그리고 이 AMD의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반도체 주식에 이렇게 또 상승을 했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AI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AI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발달함에 따라가지고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 주식도 뭐 2%가 3%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AMD 있지 않습니까? AMD 주식은 8% 넘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에 관한 그런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주식 들어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 AI에 대해 가지고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AI만 이 관련된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지금 폭등을 하다 보니까 좀 거품이 지금 많이 껴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AI에 대한 그런 이 소식이 조금이라도 이 나쁜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주식들 금방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잘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포비스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대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듀얼링고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에서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수백 명을 이렇게 또 잘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또 이 광고 영업직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많이 잘랐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구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AI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 같이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I로 지금 대체가 가능한 그런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구글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구글 어시스턴트 그런 이제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가상현실 그런 이제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는 광고 영업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고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직업군이 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특히 이 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AI로 인한 이 해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이 보잉 737 맥스 이 9 기종이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점검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더 점검을 심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보잉이 주가가 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잉 737이 맥스에서 이 따꿍이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보잉 주식이 최근 이한 달간 한20% 정도가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보잉 같은 이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여객기 시장에서 최고 보잉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에어버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 보잉을 엄청나게 믿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보잉 737에 대한 이 추락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뚜껑까지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이 보잉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보잉의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에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 세계의 이 여객기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미국의 보잉사, 그리고 유럽,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있는데, 이 에어버스 최근 들어가지고 오도가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잉 737 기종을 지금 기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항공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이 737 기종을 기피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 손님들 때문이죠. 지금 수많은 여행객들이 737 기종을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행 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앱을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옵션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737 기종 빼고 비행기 티켓을 찾아주는 그런 옵션이 생겼다고요. 그만큼 이 737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웬만하면 737 기종 안 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사들에서는 지금 조그마한 여객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잉 737 기종 오더를 하는 대신에 에어버스 A320, 이 A320 기종을 엄청나게 지금 오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에어버스가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 보잉은 737 기종을 이제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가지고 주식이 좀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항공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식이 또 엄청나게 폭락을 한이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바로 스피릿 에어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스피릿 항공사가 있는데, 이 스피릿 항공사가 이 제트블루가 이 인수합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려고 하면서 이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원에서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제트블루가 이 스피릿 항공사를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좀 불이익이 갈것 같다.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모노폴리 시장, 저가 항공사에서의 이제 모노폴리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얻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이 인수합병을 막게 되게 되면서 스피릿 항공사의 주식이 오늘 20%가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스피릿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제블루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아, 제블루 주식 저 많이 샀다가 몇만 불막 떨어졌거든요. 주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주식으로 계속해가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들이 왜 실적이 나빴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인수합병 같은 것들이나 IPO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또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 JP 몰건이랑 굉장히 좀 대조적인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JP 몰건에서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JP 몰건을 본다고 하면은 지역 은행들을 아주 그냥 후루룩짭짭 했거든요. 후루룩짭짭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 프로핏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좋진 않다고요. 은행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를 지금 계속 많이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
80% 정도는 채무 불이행을 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뭐 80%나 이렇게 또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 수치는 올해 들어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살짝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은 침체기가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모두 다 이렇게 갑자기 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진다고 하면은 침체기가 갑작스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의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긴축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긴축 경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CEO들을 본다고 하면은 CFO였던 사람들을 CEO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을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CFO 출신의 CEO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긴축 경영,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해고도 지금 뭐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가 조금 힘든 그런 나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CNET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삼성의 언팩 행사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이제 10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이 뉴스를 이제 편집을 하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언팩 행사에서는 삼성의 야심작 S24 새로운 기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목을 집중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아이폰이랑 그리고 이 삼성 갤럭시 폰 이 두 개로 거의 나누어져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미국 사람들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삼성이 엄청나게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 삼성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삼성이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좀 잘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 폭우가 쏟아진 지가 뭐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수많은 지역들이 또 홍수가 되면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리고 재산피해도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비 같은 것들이 여기 이 아메리카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미죠. 이렇게 또 여름이거든요. 여름이다 보니까 엄청난 비를 쏟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올해 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그런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네요. 비가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구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